아, 그 너무 공부 그냥 수업하는 거지. 힌트 찾아봐, 힌트. Sally grabbed a pencil, a prakadot, found an interesting idea to use prime the pump. So started writing, she wrote down the first thing that popped into her mind related to her writing topics. 일단 보면 그냥 동사 병렬 구조 되는 거 딱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펜을 잡았어. 그 다음에 pull out her notes, 노트를 꺼내가지고 found interesting ideas, 되게 재밌는 생각을 이제 딱 발견한 거야. 근데 to use prime the pump란 말이야. prime the pump라고 하는 것은 마중물을 붙다니까 시작하다, 별거 없어. 그 다음에 and just started writing, 그리고 당이 뭐였대? 일단 시작했대. 얘도까지 병렬 구조긴 한데, 그치? She looked down first thing that popped into her mind. 뭐 됐네. Late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동사가 아니지, 그치? 이렇게 된 거니까. 그녀의 라이팅 토픽에 관해서 일단 연관되어진 그녀의 마음에서 pop in을 하면서 딱 떠오르는, 그치? 그런 것들을 써 내려갔대. 오케이. 힌트는 일단은 뻔한 것 같아. 얘가 뭐 하기 시작했다. 맞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지, 그치? 이게 뭐 어차피 수업에 도움돼서 하는 거니까 여기가 포인트라면 어쨌든 간에 the idea that soon 다음에 began to appear on the page 구조는 보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페이지에 딱 등장하기를 시작하는 그 생각들이야 막 쓰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무슨 일 하겠지 was strange 타임 뭐였을 때 약간은 이상하고 disjointed 뭔가 좀 결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대 처음에는 이렇게 However, as she continued to write, 그녀가 뭐 하기 시작할 때, 이제 쓰기 시작할 때, she started to get a sense of them, 그치? 뭔가의 어떤 감각 얻었는데, where she want to go with papers, 보이지? 어떤 거냐면, 그녀가 명사 뒤에 뭐 하나 뭐 하나, 조동사 이런 거지, 그치? 어쨌든 뭐, 어떤 장소는 영역이고, 이렇게. 그리고, the more, 뭔가 딱 텀블 안 나? 저 끊었댔어요. 아, 그래? 더 more she wrote, 보이지? 아까 그녀가 이제 많은 걸 쓰면서쓸수록 그 다음에 더 more the idea seemed to flow into pages, 보이지? 그 생각이 더욱더 많이 페이지 속에 flow 흐르는 것처럼 보였대. 그러니까 그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그런 거지? 뭔가 이제 쓰는 것을 마음 먹고 그 생각들이 착착착착 들어오면서 좀 더 많은 생각들이 딱 이제 들어온 거야, 그치? 근데 이게 문제도 쉬웠던 게 딱 흐름이 딱 이제 시간별로 다 나와서 아마 풀기는 쉬웠을 거야. In about 7 minutes 필기하고 필기해놓고 보이지? 약간 몇 분 정도? 이제 7분 안에 She had three pages scrapped words 보이지? 거의 휘갈겨 쓰니거든? 휘갈겨 쓰여진 단어 휘갈겨 쓰여진 문장 그 다음에 뭐 절반 정도의 문장 심지어 이때 diagram에 거의 한 이게 3페이지 정도 된 거야 막 쓰다 보니까 그치? 그리고 much of what she wrote was garbage 이게 포인트였지 그녀가 썼던 일반적인 것들은 다 garbage였다 뭔지 알지? 아, 쓰레기 그냥 번지는 건데 하지만 in the pile of garbage 이렇게 되네 그 garbage 안에 있는 그 파일이야 안에서도 She found three very good ideas 그 세 가지 정도는 건졌어 그치? That 쓱 열고 이렇게 그치? She had not previously considered 그녀가 예전에 생각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확 떠오른 거고 그래가지고 출근 후의 변화는 당연히 뭐였을 때? 물론 여러 가지를 다 건질 수는 없었지만 약간의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나? 그치? 이거고 또한
Out of her pile of garbage, 그치? 그녀의 일단 쓰레기더미에서 She began to see a structure for paper that she had not previously considered. 어쨌든 간에 뭐 요거는 또한 장점이다 보니까 흐름상 무난하지. 장점과 또한 장점이니까 신선했던 것 같아. She began to see a structure for paper that she 이렇게 이제 당연히 무성격이었고 완벽한 거야 아니면 꺼방 거야 이거? 꺼방. 꺼방이 맞아. 헤드 프로스피피인데 컨시글드는 뒤에 모양이 뭐 쪽으로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녀가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더 위치 맞는 거지. 그냥 페이퍼의 구조를 볼 수 있을 때, 그치? 그래서 her conscious mind, 그녀의 뭐였어? 의식적인 마음은 could now see, 이제는 뭐였을까? How the paper might be put together, create a logical whole, 그치? 전반적인 목표에 대해서 창조하게, 그치? Might be put here, 놓여져야만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다, 그치? 구조는 보였지? 의, 주, 동, 이런 식이었고 주제는 The creative process야. 창의적인 과정이 월수냐면 당연히 글쓰기. 이런 거죠, 그치? 자, 정리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